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 많이 계시네요. 예, 박수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예수를 믿지? 약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거 봤죠?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할 일 없어 그럴까요? 정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식 수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하실 때 G20라는 경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잘 사는 나라 20나라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회의인데요. 늘 하죠. 서울에서 모였을 때 제가 그 20개 나라의 수상들이 와요. 대통령, 왕으로 있는 나라도 있죠. 이런 나라들의 대표들이 왔는데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찾아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20개 나라의 대표들이 13명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 모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마르텔 수상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너무나 전 세계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우리는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너 미쳤니?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듣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너 뭐가 부족하니까 너 그렇게 정신없이 교회 가고 있지.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뭔가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전 세계의 모든 형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순서로 GNP예요. GNP는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위에서 20위까지 있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23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위에서 23위까지 내가 찾아봤는데요. 한 나라는 모르겠고 두 나라는 예수를 안 믿고 20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100에 90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잘 사는 순서대로 앞에서 줄을 세웠더니 20위까지 GNP예요. GDP는 다르죠. GDP는 다르고 GNP.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살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뭔가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나라에서
예수를 전 국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허튼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믿는 신앙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 가짜로 정신없이 정신 빠져서 믿으러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눈을 뜨고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족이라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100년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운동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만주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곳은 100년 전에 그 만주 땅으로 갔을 때 그곳은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 근데 우리가 청나라에 남의 나라에 입국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쳐들어갔어요. 불법 체류를 한 거죠. 주권이 없이 살았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와서 너 세금 내라 뭐 해라 이러면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다 갖다 바쳐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세월을, 주권 없는 시대를 거치면서 오직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949년인가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쟁취를 했고 중국 국적을 쟁취를 하면서 살아온 대단한 끈기와 집념과 투지를 가진 우리의 조선족입니다. 이 한민족의 이 근성이 어디 가서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국적 달라 소리 지르고 앉아서 국적을 따고 영토를 차지하고 도시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100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룬 대단한 조선족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우리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0년 전에는 그런 국적이 없이 우리 조상들이 만주 땅에서 그냥 살았다. 그냥 농사하면서 살았다.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났는가 하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잊어버렸지만 그 만주 땅에 동북삼성에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들을 이 한국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러 왔지만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집 사고 아들 장가 보내고 사업 자금 마련하고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한국에 왔지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태어났더니 중국이죠.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날을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생명의 가장 큰 것은 생명이 출생과 처음과 마지막에,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처음을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생명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으신데요.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넣고 10달을 지냅니다. 저도 그랬죠.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외아들이고 저는 딸 6째 중에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 뱃속에 든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을까요? 30몇 년 전에는 안 가르쳐줬어요. 초음파를. 초음파 같은 거 그때 없었는지 모르게 몰랐어요. 낳고 봤더니 아들이었어요.
27년 만에 우리 가문에 고추를 처음 본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시집에서 산 구안을 했는데요. 누워 있었는데 27년 만에 아들을 낳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일어나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을 누워 있었어요. 아들 낳고. 뱃속에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열 달 동안 얼마나 가슴이 저렇겠습니까? 내 뱃속에 내가 잉태한 아이인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우리 뱃속에 아기를 남자를 주기도 하고 여자를 주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신앙 청소반할 때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진이 나면 만약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동이 없죠.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진동이 0.00001mm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과연 지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구는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 자연 시간에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는 곳이 태양을 볼 때는 낮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뺑 돌아서 태양을 등지면 밤이 돼요. 그러므로 지구는 돌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구 안 돌아. 돌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지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므로 지구는 어떻게 해요? 돌고 있다. 자, 이 도는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은 1600시속킬로미터예요. 1600시속킬로미터는 자, 고속버스가 100km의 시속. 그럼 고속버스가 도는 거에 몇 배라고요? 16배를.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면 움직이는 거 안 같죠? 가만히 있는 거 같죠? 어때요? 움직이는 거 느껴지죠? 움직이잖아요, 고속버스. 근데 지금 이 지구가 고속버스보다 16배 더 움직인다고요, 빠르게. 근데 그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지구는 낮과 밤으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자전이라 하죠. 그다음에 공전을 해요. 공전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더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게 가까이 가면은, 아, 태양에게 가까이 가면은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지금 멀어져요. 근데 이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킬로예요. 고속버스가 달리는 것에 1000배 이상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지구가. 근데 느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KTX도 얼마나 빨라요. 그것이 움직여도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지구는 무지무지 빠르게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운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딨어? 얘기하신 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 그러고 쉴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든 생명이, 이 종족이 번식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식물도 암컷 수컷이 있죠? 그 암컷의 수술 위에 수컷의 그것이 이렇게 가루가 묻어지면 새로운 꽃이 탄생하고, 동물도 보세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죠.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예. 사람은 어떻게 아기가 탄생할까요? 사람은 암컷 수컷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죠.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겨. 그 원리가 어때요?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원리가 어때요?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한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한 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한 분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생명이 끝날 때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명이 끝날 때 지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나보고 천국 가봤냐예요. 저 천국 안 가봤으니까 여기 있죠. 근데 어떻게 천국을 아냐고 그래요. 성경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 양심이 알아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자, 여기에서 지옥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손 드시는 분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안 계시네요. 자, 모두 천국 가시고 싶죠? 근데 왜 안 가봤는데 천국을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아는 것을 본능이라 그래요. 갓난 애기가요, 먹으라 안 해도 엄마 전 먹어요. 본능이에요. 남자 여자 만나면 안 가르쳐줘도 끌려요.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끌려요. 그게 뭐죠? 본능이에요. 아까 여기 유치애들 춤출 때도요, 꼭 남자애들은요, 여자애들 옆에 가서 막 이러고 그냥 그러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자분들도 점잖게 앉아 있다가 여성분들이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막 옷을 관심을 가져요. 이거 누가 가르쳐서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싫어요. 그렇죠? 죽기 싫죠? 할 3대 거짓말이 처녀가 저기 집 가기 싫다, 장사가 남지 않는다,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싶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죽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죽기 싫은 본능을 주셨고, 천국이란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죠. 이 죄가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죄를 누가 씻어주냐면은 누가 대신 갚아주셔야 돼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일 모레 성탄절이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너 교회 다니는 건 미쳤구나.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뭘 지은 거죠? 죄를 지었죠. 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말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갓난애, 우리 며느리가 아기 낳았는데 지금 이제 2개월 됐는데 걔는 아직까지도 엄마를 몰라요. 근데 엄마는 자기 엄마를 모른다고 나를 모른다고 버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감이 안 오고 잘 모르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갓난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돌이 있다 느껴지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저를 따라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됐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면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도 동행합니다. 자,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가는 제가 한중사랑교회 신앙초급반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를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었다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들어 보세요. 소리 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따라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여기도 아까 손 들었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 기도 따라 하셨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보시죠. 이 기도 따라 하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저기도 많으신데. 자, 저기 많으시죠? 예, 우리 이렇게 영접하시. 자, 저기도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따라 했어요. 이거는 자, 하나님 자녀된 고백이고 영접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다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후에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